피부 자체에서 분비되는 트랜스조메 마이크로 RNA 부스팅 기술을 통해서 바르는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하는 EX 헬스케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는 일을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흔히 근육이 손실되는 현상이 노인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20대 때부터 꾸준히 근 감소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육을 지키는 일이 곧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됐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운동을 하시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조 원에 육박한 시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중 50% 이상이 미국 시장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단백질 보충제 시장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50% 이상이 작고 새로운 롱테일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고객들이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기존의 솔루션에 대한 불만족을 대변하는 항목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서먹기 번거로울 뿐만이 아니라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재료를 넣어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소화흡수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노인분들이라든지 운동의 주 목적이 다이어트가 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소화흡수 과정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의 선택을 꺼려하십니다. EXSK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바르는 형태의 근손실 방지 크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피부를 침투해서 단백질을 몸속에 넣을 수 있는지. 저희 제품에는 단백질도 엑소존도 그리고 동물성 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부 자체에서 원래 분비되고 있는 근육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비물을 통해서 피부에 근손실 방지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인데요. 피부에서는 저희 제품을 발랐을 때 엑소존이라는 물질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 엑소존은 특정 마이크로 RNA를 탑재하게 되고 이 마이크로 RNA는 근손실 방지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가 담긴 엑소존은 자기가 가진 신호에 따라 혈류를 타고 2분 안에 타겟 기관인 근육으로 이동을 해서 근손실 방지 효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듯 기존 단백질 보충제는 다양한 소화흡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저희 바르는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는 2분 안에 타겟하는 기관으로 이동하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는 효율성이 높은 그러한 신호입니다. 저희는 이런 새로운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과학적 검증을 진행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노화 모델과 임상 시험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의 엑소존은 인체 외부에서 세포를 통해서 얻은 물질을 가공하고 원료화하기 때문에 특성을 잃게 될 뿐만이 아니라 대량 생산이나 퀄리티 컨트롤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EXSK에서 발굴한 트랜스존은 인체 자체에서 분비되는 자연적인 엑소존을 부스팅하는 기술로부터 스페시픽하게 올간을 타겟팅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QC나 대량 생산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27건의 특허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기존 단백질 보충제 시장에 경쟁자 가게가 아니라 먹고 바른다라는 보완제 개념으로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함으로써 단백질 보충제와 시장을 쉐어하되 기존 단백질 보충제에 유입되지 못했던 여성분이라든지 노인분들의 유입 또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희는 미국 진출을 위해서 현재 FDA OTC 등록뿐만이 아니라 비건 인증 그리고 더마 테스트를 통해 피부 안전성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알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서 특히 운동 분야에서 두드러진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학계와 일반인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더마핀만의 앰버서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분들이 저희의 기술과 브랜드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접촉이 많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학교 그리고 짐센터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을 통해 저희 제품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내에 다양한 대학교들과 유통 채널과 MOU를 맺은 상태이고요. 현재 런칭 전임에도 불구하고 57만 달러의 수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런칭 후에는 더 많은 수출 계약을 성사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고객 개개인을 찾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통 채널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과 저희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르는 헬스케어 솔루션이라는 더마핏을 캐시카우 삼아
건기식, 바이오 제약, 디바이스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내년 초 제품 출시 후 하반기 이후에는 턴어라운드를 목표로 5년 이내 연매출 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출신들과 피부과 전문의 그리고 글로벌 인재들이 함께 고군분투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3번의 투자 유치를 성공을 하였고 작년 1월 법인 설립 후 꾸준한 정부 지원 사업과 함께 익스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인 캐시카우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해 나감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건강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